안녕. 들어왔나?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누구냐고 물어봐요. 안녕.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오케이. 날이 좋아서 브이앱 좀 켰습니다. 이씨, 뭐야, 왜다 누구냐고 물어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안녕. 다들 잘 지냈죠? 저는 방금 밥 먹고, 네,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저도 댓글을 보고 싶은데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댓글을 봐야 돼서. 아, 바보, 내가 댓글을 안 켜놓고 했네.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됐다. 오케이.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뭐였지? 그 소세지랑,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요. 소세지랑 비지찌개, 예, 같은 거랑. 아, 나머지 아 생선가스요. 생선가스 3개 먹었습니다. 지성아, 외계인 비하인드 맞아요. 그거 하려고 오늘 브이앱을 켰습니다. 아, 머리 얹혀놓은 거예요. 그 이걸 원래 안에다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그 그림자가 져가지고. 지성아, 나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다. 나 회사에서 잘리면 집중하세요. 회사 일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게임 비하인드 기다렸어. 예, 저도.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게 되게 외계인 비하인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겠지? 그러면 조금만 말해줘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예, 많이, 최대한 많이 얘기해 볼게요. 아, 고인덤. 노래 좋죠?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오늘 패션 주제는? 패션 주제요? 오늘 뭐 바람막이에다가, 이거 바람막이에다가 모자에다가 후드에다가, 아, 이거 그거예요. 외계인 찍었을 때, 그거 외계인 그거 찍었을 때 입었던 후드.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아, 근데 거의 가렸구나, 표지가. 어쨌든, 네. 그 옷이에요, 이거. 지성이 사복? 아, 그거 외계인 찍었던 거에 대해, 그거 제 사복입니다. 나 운동하러 왔는데 부랴부랴 다시 집 간다. 운동하고 보세요. 운동해요. 패션이 아주 힙하네요. 감사합니다. 신기해, 나 입덕하고 두 번째로 지성이 브이앱 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게 겨울쯤이었겠네요. 추웠을 때. 허허, 나른하게 목소리 좋구만.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른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미치겠어. 지성아, 지성이 모자를 세 개나 달고 다니네. 아, 맞네요. 하나, 둘, 셋. 오늘도 고민 상담 해주나요? 아니, 그 고민 상담이요? 고민 상담 뭐, 아니,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면 그냥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참 좋게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한번. 아, 지금이 몇 시죠? 이 52분이니까 3분 후에 바로 외계인 비하인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해줄 수 있냐고요? 아유, 열심히 해볼게요. 왜 바로 안 풀고? 크크크. 아, 저도 댓글을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네, 좀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뭐였지? 비하인드를 풀게요. 저도 비하인드 딱 풀면 또 이거 보면서 안할것 같아가지고.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바꾼 거야? 아니요? 핸드폰 똑같습니다. 원래 쓰던 거. 지성이 커피 잘 마셔? 너무 잘 마시죠? 아주 잘 마십니다. 오빠 저 부회장 뽑혔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오케이, 1분 남았습니다. 그럼 1분 동안 일단 노래를 54분이니까 지금 틀게요. 네. 갑자기
노래 너무 슬펐어. 슬퍼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기다려봐. 자, 너무 작나? 오케이. 이제 그러니까 저도 가사를 보면서 할게요. 이게 저도 이게 언제 썼었지 이거를? 외계인이란 곡을 되게 거의 재작년, 이것도 정말 재작년쯤에 쓴. 잠시만, 2021년이죠 지금이. 그러면 맞구나, 2019년이 아닌가. 네, 처음 초본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2019년 완전 말이나 아니면 2020년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아, 2019년 맞나 보다. 네, 2019년 맞나 봐요. 어쨌든 2019년 초반쯤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왜 만들게 되었냐. 처음에는 사실 그냥 외계인이라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런 내용으로 쓸지도 몰랐고, 그냥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어쩌다가 그냥 남아있어서 이걸로 언젠가 노래를 써보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또 좋은 트랙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찬이 형이 좋은 트랙을 저한테 좀 줘가지고, 그때 외계인이라는 제목으로 곡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되게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솔직히 처음에 막막했어요. 이거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또 클로즈처럼 약간 사랑 노래를 써야 될까, 아니면 뭔가 또 일상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선샤인처럼 되게 칠한 바이브로 가야 되나? 근데 또 이제 트랙 자체가 칠한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쓰기엔 좀 그렇겠지 하다가, 그냥 뭔가 저의 얘기를 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또 그냥 뭐 이게 솔직히 세상 밖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자 하고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되게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냥 뭐 제가 뭐 힘점이 있다면 어떤 게 힘든지, 아니면 어떤 게 또 기쁜지, 그냥 제가 전데 그냥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느낌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뭐 나한테 좀 너무 살짝 오글거리긴 하지만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되게 이 노래 듣고 지금 한이라는 친구가 되게 이런 상태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위로를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데, 사실 이거는 제 지금 요새 상태가 아니고 이제 연습생 때 제가 학교를 안 다녔었고, 그리고 뭔가 사람이 많은 곳을 잘 없다가 항상 집에만 있다가 맨날 형이랑만 놀고 맨날 집에서만 있다가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하게 된 게 연습생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뭔가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되게 뭔가 그쪽에서 정말 잘 지내야지, 뭔가 잘 지내야지 되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야지, 잘 어울려야지, 뭔가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때는 저한테는 뭔가 내가 꼭 가수가 될 거야 이런 열망도 컸지만 뭔가 그 안에서 되게 같이 그냥 속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타서 네. 뭔가 물론 가족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나이 때는 가족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그 감정이 있고 이제 외부에서 친구들과 있으면서 채울 수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후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연습실을 다니면서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었는데, 근데 그냥 어느 날 제가 너무 애를 썼나 봐요. 사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법이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무작정 다가가다 보니까 제가 다가간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너무 오버하니까 좀 다가가기가 저한테 다가오기도 힘들었을 거고, 제가 다가갔을 때 살짝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점점 이제 그런 게 발생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냥 그때 딱 느낀 것 같아요. 아, 좀 뭔가 내가 이곳에서 모두와 같이 있고 많은 사람과 같이 있는데 뭔가 되게 외롭다. 혼자 있는 기분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방법이 부족했던 거고 제가 다가가기 서툴렀던 거고 그 친구들도 그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뭐 15, 16살이었을 텐데 뭐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다음에 서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냥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뭔가 이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곧나 혼자 뭔가 어디에 속하지 않아 보이고 여기 가사에 나와요. 나 홀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가사가 연습생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이에요. 초반에. 그리고 예.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 트랙을 듣고 외계인이라는 단어 제목으로 지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분을, 그때 경험을, 그때 느낀 감정을 담은 노래예요. 그리고 이거 쓰다 보니까 뭔가 살면서 그냥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진 않겠지? 누군가는 세상에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나와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까, 예. 뭔가 되게 잘 쓰려고, 다른 것보다 뭔가 잘 쓰려고 노력을 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 만들고, 되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 얘기니까 보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고 했는데 이게 만들 때는 아 누군가는 이 노래에 또 위로를 받겠지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겠지 뭔가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뭔가 이 노래를 냈을 때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냥 그게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노래를 안 내려고 했었어요. 회사에도 되게 일찍, 아, 일찍이 아니고 되게 늦게 보낸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 노래가 되게, 물론 되게 저의 얘기고, 저한테는 되게 감동스럽고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곡이지만 그냥 누군가 봤을 때 투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노래는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이 노래 그냥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곡은 지금 저를 위로해 주는 곡은 아니고요. 뭔가 옛날에 그때 외롭고 좀 사회성이 좀 부족했던 16살, 17살의 한이를 위로해 주는 곡이고요.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점을 위로받았냐면 그때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그 이런 기분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버티기 힘들어 힘들어 약간 이런 기분 아니고 아 외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6살, 17살에 되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거죠.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저 친구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때 저를 만난다면 지금 제가 그때 저를 만나면 그냥 막 고생했다 하면서 좀 안아주고 싶고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곡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 너무 두서없이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잘 이해해 주세요. 화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화면이 나만 안 보이니? 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과거에든 지금이든 혹시라도 이 노래와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는 분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 외로우신 분들에게 위로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힘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안 가요. 왜 가지 말고 안 갑니다. 위로 많이 받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쵸,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힘든 상황이 또 오면 사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는 아 진짜 막 너무 힘들다 미치도록 힘들다 막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건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긴 한데 그 상황도 그냥 되게 빨리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와 저걸 내가 어떻게 버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했지? 제가 가사로는 이제 그래도 제 얘기를 잘 담는데 말은 잘 못해요. 시간이 대답이지. 오, 말 잘하시네요. 시간이. 예. 지성이 단단해졌네. 단단해져야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예. 네. 근데 사람이 항상 평탄하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어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좀더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실력적인 걸다 떠나서 그냥 한지성이라는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고, 어떤 일을 겪고, 그럼에 대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혜안이. 맞아요. 인생이 굴곡이 있어야 단단해.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외계인 나오고 나서 멤버들 반응 어땠나요? 너무 좋아해줬죠. 일단 찬이 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만들었을 때부터 좋다고 했었는데 그냥 저 제가 이 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되게 멤버들한테 많이 안 들려줬었는데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이제 멤버들한테 다 들려줬어요. 근데 되게 좋다고 해줬고 창빈이 형도 되게 좋다고 해줬고 찬이 형도 되게 좋다고 해줬고 멤버들 다 좋다고 해줬었어요. 음악 세계관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악 세계관이라고 해봤자 제가 그냥 제 얘기밖에 안 하는 거고 이 노래가 참 좋은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제 노래에 대해서 냉정한데 결정이 잘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창빈이 형과 다르게 줏대가 살짝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네,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좀더 저도 이 노래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지. 청춘 드라마 OST. 창빈이가 지만 불쌍. 아, 이거 웃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랙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보통 막 작업을 되게 새벽 감성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트랙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미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녹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녹음했는데 이 정도 멜로디 괜찮은데? 하고 내일은 그 녹음할 때 옥타브를 높여서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하고 딱 녹음실로 들어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부으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멜로디를 바꾸자니 이것보다 더 좋은 멜로디가 여기에는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녹음을 해놓고 예 많이 힘든 곡이 나왔죠. 힘들었어요 그거. 아, 진짜 너무 높았어요.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득음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클로즈는 그래도 제가 작정하고 그냥 높은 걸 만들어 보자. 약간 내첫 결과물을 이제 스테이한테 보여준 거니까 보컬도 할수 있고 랩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작정하고 되게 높이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저도 준비가 안돼 있이 그냥 이제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 내일 가서 가사 쓰고 녹음해야지 하고 가사를 다 쓰고 녹음하려고 하는데 와 이제 잠시만 이게 클로즈 정도 되나 하고 이제 그 이거 있잖아요 휴대폰 건반 띵띵띵 해보는데 얘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훅은 나중에 녹음하자 하고 벌써부터 다 녹음하고 훅을 녹음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이 친구. 다음 곡도 높은 곡으로 나 가는 거. 아니요, 이제 이것보다 높은 곡 나오면 저는 살려줘요. 와, IC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IC요? IC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때 되게 연습생의 마음으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연습생 때그 되게 있잖아요. 불안정함, 뭐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 뭔가 힘들다. 외롭다, 약간 그런 감정들을 함축해 놓은 그 곡인 것 같은데, 사실 가사가 어땠는지 저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되게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음들이 되게 어물렁물렁 나르더라고요. 그때 제 작업물들 다또 들어보면 아 약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들을 때마다 살짝 오그라들어요. 가요대제전 때한 후반부 고음보다 높아? 아니요, 그것보단 낮죠. 그럼 그 부분 너무 높았어요. 아, 앞에 그 대사요. 라따뚜이랑 그 줄이 나오는 거 뭐지? 토끼랑 여우 나오는 거요. 아, 주토피아. 그쪽에 나왔던 대사를 제가 그냥 앞에다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그 낮춘 건데 그냥 되게 그러니까 명언들을 되게 제가 머리에 좀 길게 남는 편이에요. 명언들은 되게 막 메모장에 써놓는 편이고 그러는데 그냥 이 외계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앞에 그게 없었는데 다 만들고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이 모든 걸 약간 대변해 줄수 있는 한마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예, 그 단어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는 확실히 단어 몰랐는데 그 어떤 의미와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떤 만화에서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죠. 그래서 아, 오케이. 딱 좋다 하고 이제 또 샥샥샥 해서 다시 앞에다 녹음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아, 명언 노트가 그렇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잘 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아시죠? 사과폰 쓰는 메모장은 되게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쓰고 이렇게 놔두고 하나 쓰고 그러면 한 문장 파일이 만들어져요. 문장 파일. 그리고 그 위에 또뭐 가사 작업한 것들 있다가 그리고 또뭐 명언 생각나면 명언 여기 하나 쓰고 그리고 또 작업하다가 또 명언 하나 쓰고 해가지고 되게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려면 막 이렇게 막 스크롤 해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하고 또 스크롤하고 막 그래요. 맞아요, 시간순. 나 걔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 맞아요. 아, 그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나? 기다려봐요. 제가 찾으면 이제 알면 이제 찾아서 잘하는데 애초에 카테고리 만드는 법을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미안. 나도 메모장 엄청 더러웠었는데 정리해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정리를 제일 못해요,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정리랑 청소예요. 혹시 카테고리 있어? 알죠, 다 알아요. 요즘 일하느라 라이브 못 봐요.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해요. 화이팅. 힘내세요. 검색 기능을 활용하자. 검색 기능은 제가 알긴 아는데 그 있잖아요. 그 스크롤을 너무 다운하다 보면 검색 기록을 또 이제 검색을 하려면 맨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에서 귀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좋아하는 형님 내가 해줄게. 어쨌든 그래요. 제가
검색 기능이 있었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찾아보면 맨 문장 맨 위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카테고리보단 제 생각에 파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파일을 하나 만들면 그쪽에다 또 이제 가사 쓰고 그 비슷한 거에다 하면 되니까. 아, 모르겠다. 아, 기계는 진짜 나랑 안 맞아. 혹시 모자는 포기할 수 없는 워시아키와.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막 뿌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죠? 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가 되게 봉실봉실해져요. 폭신폭신해지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리려면 제가 모자를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맞아요, 부수세져요. 아, 모자 끈 길이가 너무 긴거 아니냐고요? 스타일. 나이 스타일.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여기서 어디 있었는데? 응? 호? 어쨌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고 이제 그 그걸 쓰면 어떨까라는 되게 댓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느낌, 영감을 받아서 그걸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를 보고 어떤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이후의 얘기를 그냥 제가 상상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 이전의 얘기를 뭔가 상상해서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 그럼 아마 하울의 움직이는 그전 나중에 보고 나서 뭔가 제가 또 어떤 영감을 받는다면 또 좋은 곡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볼게요. 상상력이 풍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게 참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가사도 많이 쓰고 노래도 많이 듣고 만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 막그 동영상 플랫폼에 만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웹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휴대폰을 꺼고 하면 머릿속에서 맨날 그 캐릭터들 그리고 뭔가 그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캐릭터도 엄청 많이 보였고 막 나도 그쪽 세계관에 있는 사람처럼 막 상상하면서 막 자고, 그리고 뭐 진짜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막 혼자 스토리 만들어내가지고 뭐 혼자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그 점이 저한테는 너무 다행히도 이 가사적으로 많이 네, 저에게 도움이 된것 같아서 그때가 너무 저한테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고잉덤 때왜 검은색 손톱이야? 그거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알죠? 그 어디서 사는지 까먹었는데 손톱에 붙이는 검은색이 있어요. 그쪽에 어쨌든 그 네일 비슷한 거를 사봤는데 해보고 싶어서 그냥 뭔가 되게 재밌겠다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이나 해외 가수분들도 뭔가 하나둘은 봐서 나도 해봐야지 해놓고 하고 네 짝짝짝짝 하고 네 그때 고인돔을 네, 녹음하러 갔죠. 사실 얼마 안 하고 떼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자기만족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좀 오래 하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록스타. 양손 했었어? 아니요, 그때 한 손에만 했었습니다. 아마 이쪽인가? 사진을 보면 이쪽으로 했었죠? 아닌가? 기억이 안 나. 언젠가 또 이제 검정 네일을 할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오래 해드릴게요, 그때는. 한지성 잠 오는 목소리. 아,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랑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것보다 좀더 하이톤으로 말해요. 이것보다 하이톤으로 말하는데 혼자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저도 목에 무리가 와요. 제가 말하면서 목이 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되게 힘쫙 빼고 저도 말하는 게 You know what I mean? 아, 코카그립 또왜안 써요? 그게 너무 커서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걸 입으면 그러니까 딱 넣잖아요? 그럼 코 걸고 막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바지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독이 엄청 고파. 엄청 큰데 귀여워요. 엄청 큰데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나 보면서 막 혼자 그 글리터만 떼어서 들고 다녔잖아. 너무 귀여워서. 아니, 그러니까 되게 아 근데 그 뭐냐 패드 있으면 되겠다. 아, 망했다. 그래요, 좋아요. 품이 작아서 큰일 났다고. 아이, 아니에요. 아니, 큰일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난 바보야. 일본어 마케팅 팀
수면물을 붙여서 마스크 걸으면 된대.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요, 기억 쓴다. 많이 따겠지? 어쨌든 저녁 메뉴 추천 빨리 화제를 바꿔야겠어. 어쨌든 점액추가 나 저한테 이제 들어왔네요. 저녁 메뉴 추천이요. 아 근데 제가 그니까 딱히 막 땡기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나도 돈가스? 아니야. 짬뽕 어떠세요? 짬뽕 지금 얼굴이 제가 되게 빨개니까 빨간 제 얼굴 닮은 짬뽕 어떠실까요? 모자요? 모자 근데 벗으면 이상한데 이런데 어머 안돼 당신들의 눈을 내가 보호해주겠어. 했어요. 그럼 살짝만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에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스테이가 원하는데 뭐. 아, 너무 둥글둥글해. 머리 말리는 거요? 아 그래도 길이가 그렇게 너무 많이 길진 않으니까 엄청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15분 정도는 걸리죠. 다 완전하게 바삭하게 말리려면 그 정도 걸려요. 맞아요. 방국수 맞아야죠. 동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15분이 약간 제가 따뜻한 바람으로 한 10분 말리고 그리고 찬 바람으로 5분 말려요. 그래서 좀더 길게 하는 걸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야 머리 두피에 좋아요. 볼에 뭐 아무리 있습니다. 살이 있는 거예요. 헤어 에센스 쓰죠. 안 쓰면 정말로 이제 아침에 그와돼 있어요. 아니, 이거 살 말고 인격이에요? 아, 저 22살인데 아직도 젖살 있는 건가요?
큰일 났네. 아, 근데 볼을 아무리 제가 뺀다고 해도 이게 안 빼져요. 저도 데뷔 초반 때는 이게 계속 귀여운 이미지가 계속 될까봐 좀 그래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얘는 안 빠져요, 진짜로. 필터를 바꿔볼까?